진짜 여주에서 반포까지. 예전 여주에서 반포까지 라이딩을 실패 후 내심 마음에 걸렸던 현중씨, 이번에는 매틱 열차를 끌고 매틱이와 함께 라이딩을 재도전하기로 합니다. 체력이 약했던 승규씨는 이번엔 전기자전거와 함께하네요. 혹독한 훈련으로 강해진 현중씨와 대화씨, 그리고 전기자전거를 탄 승규씨가 지난번과 달리 가뿐하게 첫 번째 휴식 지점에 도착합니다. 짧은 휴식 후 현중씨 팀은 다시 반포까지의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매트가! 우리가 무슨 어디 도착지죠 이제? 양평문화원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한 20km? 아, 너무너무 쉬워요. 후미곡의 어필이 우리가 걸어 올라간다는가? 네. 오늘 거기 그냥 생으로 도전 한번 해볼래요? 의욕이 넘치는 현중씨,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여기 15, 14도 내기 힘들어갖고 막. 그러니까 나도 지금 힘이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고생해서 연습한 게 진짜 있나 봐요. 이게. 이제 오르막이라고요? 네.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오늘 한번 올라가 보자 그냥 생으로. 네. 점점 가까워지는 지난번의 후미곡에. 이제 어필해요, 네, 어필. 근데 이제 승규씨가 되게 좋을걸요? 시작해요! 승규씨 오르막! 막 전에 거기! 현중씨가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할 수 있다! 포기 안 해! 포기하지마. 더 이상 포기 없다! 포기하지마. 힘겹게 페달을 밟네요. 포기하지마. 표정이 안 되는 힘내. 포기. 결국 중력의 힘 앞에 무릎을 꿇은 현중씨. 승규씨는 해맑게 전기자전거를 타네요. 아, 달려. 멘티가 아빠 고생한다. 아, 오르막길 잘 가네 전기자전거 이게. 와. 네? 오르막길 좋네요 이게. 하네요? 그냥 살짝 밟으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봐요. 그냥 이렇게 살짝 밟으면 올라가. 힘들게 올라가는 현중씨 앞을 편하게 오르며 약을 올리는 승규씨. 아빠 힘들어 죽을려. 아, 왜 이걸 또 다시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왜?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경원님은 올라갔나봐. 아이고, 왜 뛰기 편하? 안녕하세요. 아이고, 매트기 야, 이걸. 아빠 힘들어 죽으려고. 이걸 올라가려고 그랬으니. 아닌 건 아니네. 아빠가 끌어주는 편한 열차 안에서 바깥을 구경 중인 매트기. 다 왔어. 다 왔어. 익숙한 장소에 익숙한 매트. 다 왔어, 다 왔어. 데자뷰인 걸까요? 다 왔다고. 선생님, 한번 타고 올라가 봐요, 여기서 한번. 제자리에서도 되나, 이게? 뭐야. 아예 안 힘들어요? 차 주신? 오르막길 극강이네 이게. 아, 와. 좋긴 좋구나. 야, 저기 사는 거 뭐야? 야, 이거 그냥 오르막길 땅인데? 웃으면서 오더라고, 웃으면서. 경호님 다 올라갔어요? 아, 예, 성공했습니다. 야, 나는 포기하지 말자고 했는데. 아, 이거 캐리어 달았잖아요. 다들 약해. 난 약해. 지금 체력이 그거밖에 안 되네. 전기 자전거를 뺏고 싶네요. 타세요. 내려가죠, 바로. 아, 바로요? 네.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죠. 아니, 아니야. 여기서 더 가야 돼요. 알아요. 오케이. 휴식 없이 바로 다시 출발하는 현중씨. 맞아. 왜 이렇게 까불어서 가고 있어? 뭘 까불어, 지금. 야, 진짜 기술이 대단할 것 같다. 간다. 포기는 없다. 포기하지 마. 포기 없다. 이러면서 한 50m 갔나 포기. 내가 지금 헬스 캐리어 내려서 아마 올라갔을걸요? 힘들진 않죠, 지금? 네. 뒤에서는. 이거 왜 이렇게 쉽지? 다시 회복했어요. 가죠. 우리가 승규씨 이길 수 있는 건 직진밖에 없다. 저기 아닌가? 아, 저 다리 넘어야 되는데. 그죠? 다리, 우리 잘못 왔어. 어쩐지 여기가 이상했어.
그래도 지난번과는 달리 잘못된 길을 빨리 알아채고 돌아갑니다. 자화사나! 죽을 것 같진 않죠? 나도 아예 괜찮아요. 기억나, 기억나. 매트 열차를 싣고 다시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현중 씨. 와, 안 힘들어요? 어떻게 올라오시죠, 그걸? 봐봐, 어디야 여기? 와, 매트 어디야 여기? 곧이어 두 번째 휴식 지점에 도착한 현중 씨 팀. 우리가 너무 빨리 와서. 매트 도착. 아직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야,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네. 뭐가 그렇게 달라진 거죠? 한 2주 만에 이렇게 사람이. 2주 동안 경호님이랑 저랑 훈련을 엄청 했어요. 훈련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때쯤 저희가 어떤 스코어를 했는지. 지난번 여주에서 반포까지 라이딩 실패 후 현중 씨와 경호님은 2주간 혹독한 훈련을 했습니다. 첫째 주에 43km 훈련하고요. 둘째 주에 66km 오르막 훈련을 했습니다. 다녀와? 아, 너무 많이 쉬나 우리? 아, 너무 많이 쉬어요. 아니. 왜 그래? 아, 너무 쉬어, 너무. 네, 너무 쉬어. 가자. 가는 거야. 바지가 꼬리 묻나. 한참 동안 온 후에야 바지를 거꾸로 입은 걸 알아차린 현중 씨. 어쩐지 여기가 안 아프더라고. 거기가 어디? 바지를 이제 똑바로 입었으니 어마어마하게 또 갈 수겠구만. 엉덩이가 아프더라고. 엉덩이. 그치. 이게 맞지. 뒤에 가자 이제 아빠랑. 가자. 자, 바로 갈게요. 네. 자, 렛츠고. 자, 바지 똑바로 입고. 바지. 아, 엉덩이 아프다. 끌었다. 자, 좋아요. 아, 엉덩이가 안 아프다. 야, 엉덩이, 아, 바지를 거꾸로 입으시면 엉덩이가 아프지. 야, 벼가 익었어요. 아니, 그때는 벼가 안 익었는데, 어우, 벼가 익었어. 가을이네. 승규씨 괜찮아요? 아, 저는 괜찮아요. 아, 계속 오르막이니까 괜찮을 수밖에 없네. 이쁘다. 거부. 내가 간다, 국수요. 여! 팔짱대기다! 갑자기 대화씨가 노래를 부릅니다. 가수를 꿈꾸는 경호님. 거부! 오르막! 바지를 똑바로 입어서인지 오르막도 이젠 곧잘 오르네요. 아, 시원해. 예. 남양주시까지 12km. 렛츠고. 이런 터널 8개 지나가야 돼요. 8개요? 네.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아, 계속 오르막이네. 네. 승규씨 아주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웃음꽃이 활짝 폈어. 계속 오르막이니까. 이 길 이뻤어요. 좌회전! 와, 국수야. 네. 여기가, 여기가 국수를 먹다. 국수리. 아이고, 벼가 고개를 숙이는. 오늘 왜 이렇게 벼에 집착하는 걸까요? 근데 우리 국수역 지나쳤어요. 한 단계 발전했어. 국수역을 안 지나쳤는데 어떠신가요? 아, 국수역은 이제
지나가라고 있는 그런 역입니다. 국수나 먹고 가라는 그런 핫플레이스가 아니단 말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터널. 오케이, 이게 좋네. 이 길이 막 더워질 때 되면은 차가운 데 나오고. 그래도 국수역 지나왔어요 우리. 국수역 아직 안 왔잖아요. 우리 지금 국수역 아까 지나갔잖아요. 하지만 현중씨 팀은 여전히 상품권을 숨길 생각이 없네요. 아니죠 여기. 에? 아니죠. 아, 지금 저 전기가 왔어 대화야. 어, 아니야. 자, 내리는 터널입니다. 아, 나는 지금 40km 남았다는 줄 알고 좀 절망할 뻔했어. 야, 이제 다섯 개째다. 터널 다섯 개째. 화이팅! 아, 시원해. 여섯 개째. 이제 굴 이거 말고 두 개만 더 지나면 된대요. 내 뒷모습이 좀 지쳐 보여요? 야, 일곱 번째 터널로 들어가는 세 사람. 점점 반포가 다가올수록 상품권도 점점 남아도네요. 장수야. 세 번째 휴식 지점까지 묵묵히 달립니다. 우회장원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어 우리? 전시 다음 신세에서 한번 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초격수 여기서 한 15분? 긴 터널 한 번만 지나면 돼요. 제가 계속 오르막이네. 환기. 네? 환기예요. 제가 한글씨를 기다리려고 천천히 달렸어요. 야, 뭐야, 여기까지 왔어? 힘이 돈다. 힘이 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점점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현중씨가 이상해집니다. 내 마른 터널 이거! 이거 지나면 바로 초계! 보인다! 보여! 이거, 이게 마지막 터널. 어, 이쁘네. 아, 와. 드디어 마지막 터널을 지나는 세 사람. 형님, 팔당템! 세 번째 휴식 지점, 초계국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진짜 힘들어요. 긴 라이딩 후의 보상. 고생한 후 먹는 국수라 그런지 더 맛있게 먹는 세 사람입니다. 말없이 매팅 열차를 이끌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현중씨. 파이팅! 어떡해. 아빠는 단순히 페달을 밟고 있는 게 아니야. 외치기, 너와 함께 우리의 주역을 싣고 있는 거야. 이런 오르막쯤은 아츠, 매직이 너희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우리의 여행이 더 아름다운 추억을 남을 수 있도록 아빠가 최선을 다할게. 아츠는 비록 무릎이 아파서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간다. 야, 대단합니다 현중씨. 잠실까지 왔어요. 네, 대단하죠? 근데 진짜 힘들어 보여요. 힘든 정도 아니라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100만 들기 전에 죽겠어 이거 하다가. 아, 이제 마지막. 어, 다리가 풀린 현중씨. 어, 힘든 거 아니죠? 아, 뭔 소리 해요. 여기, 아, 미끄럽네. 거긴 안 돼. 힘든 거 같지 않지? 어디? 레전드 모드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한껏 체력을 뽐낸 현중씨가
다시 최종 목적지를 향해 페달을 밟습니다. 점점 좁아지는 거리, 점점 설레는 마음. 이야, 다 왔다. 와, 미쳤다. 현중 씨 자신도 믿기지가 않나 봅니다. 여주에서 반포까지 드디어 성공. 빠바바. 이걸로 내자 다시 나자. 아, 고생하셨어. 아, 매트 체력이 남나 봐. 어, 잘했어. 너무 이뻐. 매트 오늘 잘했어요. 응? 잘했어. 잘했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집에 갈까? 하우스 할까? 하우스 가고 싶어? 아트 보러 가고 싶어? 알았어.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하고 나니까 어떤 힘든 것도 다 참고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교훈은 힘들다 힘들다 하지 말고 이겨내자. 그리고 입방정 떨지 말자. 말이 안 돼. 우리 매티가 있기 때문에 성공했어. 인생 참 힘들지만 않은 것 같아요. 힘든 것 뒤에는 행복이 찾아오니까 긍정적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엣지가 이제 가자 집에. 큰 교훈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는 현중씨. 그렇게 상품권은 세 사람이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여주에서 반포까지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50만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즐겁게 유튜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만 구독자가 되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로 다시 봐요.